슈퍼 300등급의 독일 오픈이 종료되고 이제 슈퍼 1000등급 연간 치러지는 국제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용 오픈이 잉글랜드의 버밍엄에서 펼쳐집니다. 대회의 역사는 무려 120년에 달하고 총상금은 100만 달러. 선수들에게도 역사가 깊고 상금이 큰 대회인 만큼 올림픽만큼이나 이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열망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총 출동하는 이 대회에도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들이 출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일부터 펼쳐지는 2022년도 전용오픈의 대한민국 선수단과 초반 대진을 살펴보며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단식에 출전하는 유일한 대한민국 선수인 허광희의 첫 상대는 홍콩의 리칭유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은 17위로 허광희 선수보다 꽤 높은 단계에 있지만 작년과 올해 첫 대회인 독일 오픈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소 성격이 다혈질이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특징인 리칭유 선수는 일례로 작년 프랑스 오픈에서 초반 안톤센 선수를 잡아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지만 8강에서 치네아마 선수에게 2세트 9점밖에 못 내고 완패한 바 있죠. 기복이 심하고 최근 폼이 좋지 않은 상대를 만난 허광희. 하지만 문제는 허광희 자신의 기량 회복입니다. 작년 올림픽과 수디르만컵에서의 멋진 활약에 이어 프랑스 오픈에서 3위에 오르며 오랜만에 오픈 대회 입상에 맛을 본 허광희 선수는 독일 오픈에서 자우준펑 선수에게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며 기대했던 팬들에게 아쉬움을 선사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만이 모인 전용 오픈. 시드가 없는 입장에서 최상위 랭커를 피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대진을 받아들인 허광희 선수는 과연 독일 오픈에서 실망한 팬들을 달랠 수 있을까요? 독일 오픈에 불참했던 김가은 선수가 전용 오픈에 전격 출격합니다. 김가은 선수의 첫 상대는 태국의 세계 11위 옹밤룸판 선수입니다. 작년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본인의 첫 월드투어 우승을 달성한 후 같은 해 실로 오픈 우승에 이어 올해 초 열린 인도 오픈까지 우승해낸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반면 김가은 선수는 안세영 선수에 이어 올림픽까지 출전한 대한민국의 제2여자 단식 주자이지만 뚜렷한 개인 성적이 없습니다. 최근 실적과 함께 객관적인 실력을 보면 약간의 열세가 점쳐지지만 김가은 선수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드권자에 이름을 올린 세계 4위 안세영 선수는 인도네시아의 툰중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27위에 올라있는 툰중 선수는 안세영 선수보다는 한 수 아래의 상대임이 분명하나 아시아팀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의 신유진 선수를 2연속으로 완파하는 등 3전 전승을 거두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기에 충분히 복병수 중의 전력을 보유한 상대입니다. 또한 한 수 아래의 상대와의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 또한 상위 랭커들을 만나는 것에 대비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충격요법으로 파트너 교체를 단행했던 최솔규와 서승재 선수가 상무 입대 후 전격 재결합하며 전용 오픈에 출격합니다. 이들의 상대는 201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승리한 바 있는 세계 1위 기대온 숙화물조입니다. 다소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 1위이지만 작년 하반기 동안 무려 5번의 결승 진출과 2번의 우승을 거두며 여전히 세계 정상급의 복식조임은 분명합니다. 최솔규 서승재조는 조합 해체 후 본인들의 컨디션을 얼마나 유지했는가가 관건입니다. 한 수 위의 상대를 맞아 보다 더 완벽한 팀워크와 컨디션이 필요한 이들에게 있어 과거 군입대 후 이용대의 파트너가 되어 전성기를 맞이한 유현성 선수와 세계선수권 대회를 우승했던 고성현 선수처럼 군 입대가 정신적인 부분을 무장시켜주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독일 오픈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더욱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준 정나은 김혜정조가 초반부터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중국의 최강 복식조 천칭천 지하이판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제 메이저 무대에 작년부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신의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복식조를 만나 도전자의 신분으로 경기를 펼쳐야 하는 정나은 김혜정조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스토에바 자매가 끈질긴 모습으로 이들을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을 참고하여 끈질긴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를 당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나은 김혜정조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대회 충격의 하위 라운드 탈락을 맛본 이소희 신승찬조가 달라진 모습으로 준우승을 거머쥔 스토에바 자매 팀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 오픈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인 두 팀의 대결. 이전 같았으면 이소희 신승찬조가 단연 이길 것이라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난 대회를 기점으로 스토에바 자매팀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게 되었죠. 과연 이소희 신승찬조가 지난 대회의 충격을 잊고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소영 고이용조의 상대는 말레이시아의 베테랑 비비안 후 선수와 림치우 시엔조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두 선수. 아직까지 월드투어 입상의 성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인 독일 오픈에서 우승자인 중국의 천칭천 지하이판조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던 것을 보면 분명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닐 것입니다. 이소희 신승찬조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회 충격의 조기 탈락을 겪은 김소영 공이용조 또한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